삼각형 문제는 좀 풀어봤지만 사각형은 좀 드물었죠. 자, 그렇다면 12개 중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사각형이 다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경우를 빼봅시다. 안 되는 경우는 4개가 일렬로 서도 안 되고 3개가 일렬로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연결해봐야 선이 될 테니까. 또는 3개가 일직선에 있다 그러면 다른 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삼각형이 되어 버릴 테니까. 그러면 4개랑 얘랑 따로 생각하자. 왜냐하면 3개를 선택할 때 3개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를 고르는 게 얘가 되어 버린다면 이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고른 다음에 이 친구 고르는 경우랑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개랑 3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4개가 나란히 이거는 여기랑 세 가지가 있잖아. 그 다음에 세 개만 나란히 있는 경우.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경우는 가로에 세 개가 있는 경우. 가로는 여기랑 네 가지가 있지. 가령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세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9개를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가로선은 네 종류가 있고 남은 점 9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로는 세로선 자체는 세 개가 있지. 그 세로선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점은 몇 개? 9개가 아니라 가령 이렇게 선택했다면 얘는 빼자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 따로 생각을 했잖아. 얘는 8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각선. 대각선은 이렇게 4개 있죠. 4개 중에서 다 골라야 되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9개를 아무거나 해도 이거랑 겹치는 부분은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3. 이거는 4니까 12. 96. 둘 다음 70이니까 160, 171. 12C4는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2가 되고 5가 되고 495 이렇게 되겠네. 159번에 수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나?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 오, H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에서 같은 문제 N개에서 3개로 가게 되는데, 이면, 그렇다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를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hn이 되겠다.
그럼 얘 둘을 더하고 1 빼니까 n 플러스 2의 c의 n이 되고, 이것은 n 플러스 2c의 2랑 같잖아. 그래서 45니까 넘기면 90이 되고, 두개 곱해서 연속되는 수가 되려 그러면 얘가 10이 되고 얘가 9가 되어주면 될까요? 그래서 n이 8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출제 가능성 높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한 가지로 좀 몰아보자. 자, 이 형태 문제 잘 기억을 하고, 이런 식의 기호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을 이 친구랑 또는 등호로 분리하는 형태를 좀 연습을 해봐. 무슨 말이냐 그러면, f의 1, f의 2, 우리가 원하는 답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 다음에 등호가 여기만 등호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만 등호일 수도 있는 거고, 둘다 등호일 수도 있는 거고, 이네 가지는 배반 사건이라서 교집합이 없잖아. 그럼 이네 가지가 다 우리의 답이 될수 있겠지. 이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얘는 4, 43. 그래서 15가지다. 이렇게 분리한다라는 생각. 딱 봤을 때 집합의 분할, 원소 7개짜리 집합에서 세 접시로 나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접시니까, 단지 분할하는 것보다는 분할한 다음에 다른 접시에다가 나누어 담아야 되니까, 세 덩어리로 세 개로 분할을 한 후에, 분할은 다르다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기에서 다시 접시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형태까지 가야 되겠지. 그런데 네 개라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 중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곱 개를 다섯 개, 한 개, 한 개로 나누는 경우만 안 되는 거잖아. 얘를 빼고 세 개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집합의 분할. 자, 그러면 얘가 안 된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을까? 최대 네 개를 나누게 되면 두 개, 한개될 테고, 그 다음에 세개 하게 되면 세 개, 한 개가 되거나, 세 개, 두 개, 두 개. 이 경우밖에 없는 거네. 나누어 보자. 나눌 때는 작은 숫자 엎혀놓는 게, 작은 숫자 먼저 계산하는 게 계산이 좀 편하죠. 마지막에는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7C에 1, 6C에 2, 44는 안 적겠습니다. 요거 먼저 적으면 7C에 1, 6C에 3, 33은 안 적고 개수 같은 게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C에 2, 5C에 2, 200. 자, 그러면 7 곱하기 15. 자, 20 나누면 10, 70 이렇게 되겠네. 7, 6, 10.
21 곱하기 10에다가 2를 나누면 105가 되네요. 280? 나누는 경우는 280입니다. 그러면 나누었어. 이제 얘를 어떻게 접시에다가 분배 300을 해줘야 되겠죠. 1600. 그렇지 않을까? 아니요. 한번 풀어봅시다. 네 개를 한 개로 그대로 통으로 가는 경우도 놓치면 안 돼. 이 경우는 한 가지죠. 네 개를 두 개로 나누는 경우 구해보겠습니다. 4C에 2C에 나누기 200. 아, 더하기. 얘는 두 개 두 개 나누는 경우고, 세 개 한 개 나누는 경우에 되죠. 4C에 1 합시다. 4C에 3. 여긴 2팩 없는 거고. 그러면 얘는 3이고요. 4가 되고. 세 덩어리 나누는 경우는 두 개, 한 개, 한 개밖에 없죠. 4C 1, 3C 1, 4, 3, 12에서 1을 나누니까 6이 되고, 여기는 한 가지고, 다 다니까 15가지다. 다섯 개 이상이니까 제일 많은 것부터 해보자. 일곱 개. 이건 11111 가니까 한 가지잖아. 여섯 개로 가면. 211111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몇 가지일까? 2부터 해볼까? 7C에 2. 5C에 1, 4C에 1, 3C에 1, 2C에 1, 1C에 1, 나누기 500. 맞나? 얘들은 같죠? 그거 500하고 같은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남는 거는 72, 21. 그 다음에 다섯 개로 하면 3에 1이 3개, 4개 있거나 2가 2개 있고 1이 3개 있거나. 자, 이거 구해보자. 7C3에 4C1, 3C1, 2C1, 1C1에 같은 거 4개 4팩. 그럼 얘들은 약분되고 73만 남겠죠. 7, 6, 5, 7, 35. 그 다음에 7C에 2, 5C에 2, 3C에 1, 2C에 1, 1C에 1, 3팩, 2팩. 일단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7C 21. 5C는 10인데 2로 나누면 5가 될 테고. 105가 되나요? 그러면 아, 여기 한 개 안 됐네. 162.
6에 20승, 8에 20승인데 왜 하필 보통 안 누르게 왜 하필 49일까? 뭘까요? 6이랑 8이랑 49의 연관고리는 뭐가 있을까? 뭐에 대해서? 7에 대해서? 그러면 6이랑 8을 7로 표현을 해보자. 6, 아니지, 7. 7에서 하나 부족한 거를 20승 하는 거랑, 7에서 하나 더한 거를 20승 하는 거를 이항정리로 정리를 해보면, 자, 7에 20승에, 그 다음에, 개수가, 홀수는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네. 마이너스에, 20C에 1에 7에 19 더하기 20C에 2에 7에 18. 이렇게 했죠. 저기 뒷부분은 어떻게 될까? 7에 2승부터 해볼까? 그러면 20, 아, 여기 뭐지? 여기가 19, 여기에 18, 이렇게 맞춰줍시다. 7에다가. 20C에 2에 7의 2승은 짝수니까 더하기고, 빼기 20C의 1에 7의 1승 더하기 20C의 0은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적고. 얘는 똑같은데 부호만, 여기만 덧셈인 거잖아. 이두 식을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여기에 중간에 부호 다른 것들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지고 나서 생각하면 49가 없는 친구,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는 친구는 얘랑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다. 집에 가서 밥 먹었나? 학교에서 밥 먹고 왔나? 학교에서 밥 먹고 집에서 쉬고. 그러면 몇 시지? 7시까지는 올수 있나?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 늦어도 7시 반 사이면 집에서 밥 먹어도 되잖아. 학교 밥때 맛있나? 밥은 어디서 먹든지 상관없는데 밥 먹고 운동하는 거안 하면 왠지 좋을 수 있어. 너무 잘하네. 네가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은데? 학교 안에서는
직업으로 좀 하나. 잘못을 했는데 잘했었는데. 포지션은 뭔데? 저는요? 이거 둘 다 센터 볼킹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장 포상 10대 6대 똑같아. 78은 맞고 78 틀리고 79가 맞나? 아니 둘다 틀렸어. 등비 수열 형태는 합을 표현을 해봐.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공비 소항 항은 다섯 개잖아. 맞습니까? 항수를 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있어. 이거 빼면은 2x지. 그 다음에 얘를 분배법칙으로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2x의 6승 1 더하기 2x를 2x로 나눈 거잖아. 이쪽 부분에서는 x제곱이 못 나올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x제곱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몇 차식을 구하면 2x로 나누면 제곱이 될 수 있을까? 3차. 그럼 여기에서 3차 계수는 뭐가 될까? 6C3에 2X의 3승을 뭐로 나누자? 2X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X제곱 항을 알 수가 있는 거죠. 6C3, 6,5,4, 20 8 나누기 2에 X의 제곱 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세 개짜리는 시그마 표현은 안 돼. 한 개의 문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항만 표현을 해봅니다. 위에 M, ABC. 그 다음에 X 제곱에다가 A 해주고 A랑 1에는 C다. 자, 그러면 x의 계수는 x는 2a에 마이너스 b가 되잖아. 상수항이 된다라는 말은 얘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지. 그렇다면 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면서 2a-b가 0이 되는 ab 순서상을 찾아 abc 순서상을 찾아보자. 두 개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00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00에 6일 수도 있고, 그 다음 A가 1이 되면 3이 돼야 되고, 2가 들어가주면 2, 4가 되고, 0이 되겠죠. 그럼 ABC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각각에 00, 600분의 600이니까 1이고, 개수는 여기에는 숫자가 없잖아. 개수만 적으면 되지. 그 다음 이거는 600에 1팩, 2팩, 3팩. 6, 5, 4. 그 다음에 다 더하면 76 되겠네.
자, 이시영의 삼시일 여기서 찾아보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20시에 18이지. 그럼 마지막에 답은 이쪽에 있겠네. 뭐가 될까? 다음 아래 줄이니까 21인 것 같고, 이쪽 라인으로는 여기 숫자는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1, 시에 3이죠. 21 곱하기 20 곱하기 19 나누기 3 곱하기 2 10이 되고 7 1330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된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줘. 복습 몇 개만 해보자. 16시 0부터 순서대로 다 더하는 것은 가장 기본형일 텐데, 얘는 2의 16승이 되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또는 홀수 번째, 16시에 2 더하기 짝수 번째 또는 홀수 번째, 16시에 1, 16시에 3, 얘는 2의 15승이 되고, 맞죠? 그런데 얘는 한 칸씩 건너뛰면서 부호도 반대가 되잖아. 이것은 복소수 1 더하기 i에 대해서 16승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i 기준으로 1은 안 보일 테니까. 그렇다면 낮은 차수부터 16시에 0에 i의 0승이죠. 그 다음에 16시에 1에 i의 1승이 되고, 16시에 2에 i의 제곱이 되고, 16시에 3에 i의 3승이 되고, 16시에 4에 i의 4승이 되고, 16시에 5에 i의 5승이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1 더하기 i의 16승은 뭐가 될까? 얘는 뭐가 될까? 기억할 거, 복소수 기억 떠올려보면 제곱이 2i가 돼. 제곱하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를 없어지고 중간에 2i. 그렇다면 1 더하기 i의 4승은 얘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렇다면 1 더하기 i의 8승은, 그렇다면 1 더하기 i의 16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니까 실수인 256만 남았잖아. 이 중에서 실수는 뭐 어디가 있을까? 위에 것과 밑에 것과. 위에 것 적어볼까? 16시에 0, i 제곱 덕분에 마이너스 16시에 2 더하기 16시에 4 마이너스 16시에 6,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면서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지.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적어보면 i로 묶어보면 16시에 1, i 3승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6시에 3 더하기 16시에 5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 i로 묶이고. 그럼 복소수 3등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실수 파트고 이 부분은 허수 파트잖아. 여기에는 왼쪽은 실수만 있어. 그렇다면 얘는 답이 뭐가 될까? 실수 파트니까 256이 되고, 이쪽은 뭐가 될까?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칸씩에서 부호도 바뀌는 경우는 1 플러스 i를 떠올려야 돼.
이것도 직접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적어서, 암기사항은 아니니까, 이해는 하되, 계산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 자, 기억을 해줘. 0에서부터 7까지 70K를 제곱한 거를 더하면 14C에 7이 되고, 0에서부터 8까지 80K를 제곱해서 더하면 16C에 8이 되고, 숫자 좀 작은 거 해볼까? 0에서부터 4까지 4CK를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될까? 3은 아예 한번 적어볼까? 3C0의 제곱, 3C1의 제곱, 3C2의 제곱, 3C3의 제곱은 뭐가 될까? 시그마 대신 그냥 풀어서 쓴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그럼 일반형으로 보면, 시그마 0에서부터 n까지 ncK의 제곱은 en c의 n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증명을 해보자. 거기서 7승을 했는데, 자, 1 더하기 x의 7승이랑 1 더하기 x의 7승이랑 둘을 곱하면 1 더하기 x의 14승이 되잖아. 그렇다면 여기랑 여기에 곱한 데서 곱해서 x 7승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 여기에서는 x 7승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계수를 찾아보자고. 이쪽 계수는 간단하지. 14C7인 거잖아. 여기에서는 7승 나오려면 0승, 7승, 1승, 6승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0승은 어디서 나오지? 0승, 7승 하게 되면 7C에 0 곱하기 7C에 7 맞나? 여기에서 1승하고 6승 하게 되면 7승 나올 것 같은데. 7C에 1 곱하기 7C에 6. 여기 2승, 5승 하게 되면 7C에 2, 7C에 5 이렇게 끝까지 갈거 아니야. 7C 0하고 7C 7은 같지. 7C 1이랑 7C 6도 같잖아. 그래서 얘가 뭐로 변신이 가능하다? 7C에 0의 제곱, 7C 1의 제곱, 얘가 여기에서 나오는 X7승의 계수인 14C의 7과 같다라고. 간단하죠? 확실히 기억을 하고, 이런 거 눈으로 잘 기억을 하고, 일반형은 이거라는 거. 그래서 답은 7이 된다.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15각형에서 서로 다른 대각선에서 교점. 자, 점이 15개가 있는데, 뭐, 한 15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왜 최대라는 말을 쓰느냐, 그러면, 다르게 교점 껐다가 교점이 겹칠 수가 있잖아.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만난다라는 형태로. 그렇다면, 교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교점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각선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근데 그 대각선이 이런 대각선 이렇게 이런 대각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교차 만나는 대각선 두 개가 필요하죠.
동떨어진 거. 이거랑 이거 선택, 이거랑 이거로만, 이거 대각선이잖아. 안 만나지. 교점 안 생기잖아. 교차되는 대각선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점 네 개만 있으면 되죠. 자, 점을 네 개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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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를 선택을 했어. 이렇게, 이렇게 끊는 거는 물론 교점이 안 생겨. 그런데 점을 네 개를 선택하면 크로스되는 대각선 두 개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다면 크로스되는 대각선 두 개를 만드는 그 각각의 경우마다 뭐가 생기겠어? 교점이 생기겠죠. 점 네 개를 만드는 경우의 수와 교차되는 대각선 두 개를 만드는 경우의 수와 그걸로 만들어지는 교점의 수는 같아. 그렇다면 교점 개수는 뭐를 물어볼까? 점 네 개를 선택하는 개수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5에 C에 4가 되는데 그래도 책에서 15, C4를 이쁘게 안 주죠. 그래서 답을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자, 각변 정사각형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고 아홉 개 영역 서로 다른 아홉 색을 모두 사용한답니다. 중간부터 칠해볼까? 중앙.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이 아니라 여기 중간 영역. 왜? 원순열이라서. 색은 뭘 가지고 3패 갈 텐데? 색 결정하고 그것을 원순열로. 그 다음에 바깥 색은 그냥 사시사죠. 남은 거 다 쓸 거 아니야. 이제는 원순열이 아니다. 이거를 숫자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봅시다. 9 8, 7, 4는 8, 7, 6, 5에 4, 3, 2, 1 되고 3팩은 3, 2, 1 되고 얘는 안 적겠습니다. 4팩 4, 3, 2, 1. 자, 9, 8, 7, 6, 5, 4, 3, 2, 1 다 있으니까 얘만 약분하고 나면 4가 남고 위에는 9부터 1까지 다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2팩 안 해도 돼요. 어떤 2팩? 여기? 아, 외부? 네. 왜? 아, 색깔? 얘는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쓸 색을 고르는 거야. 색을 4개, 4개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쓸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랑 이 영역에 쓸 색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거를 원순열로 색칠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색은 바깥에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서 4팩인 거. 자, 200번 풀기 위해서 아까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자. 7승짜리 한번 봤었죠. 1 더하기 x의 7승에서 1 더하기 x의 7승에서 1 더하기 x의 14승에서 이거 지금 두 개가 당연히 같은 거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0승, 1승, 2승, 3승, 5승, 6승, 7승 여기에서 7승,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두 개 곱해서 여기에서 뭐를 7승의 개수를 찾은 거랑 같다 방금 풀어봤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10, C의 K는 뭐를 의미를 할 것 같아? 1 플러스 x의 10승에서 x의 k승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15c의 12-의 k 얘는 뭘까?
좀 헷갈리지. 그럼 헷갈리면 빼버릴까? 얘에서 여기 빼게 되면 15C에 K 더하기 3 뺄 필요는 없겠다. 얘는 뭐가 되느냐면 1 더하기 X에 15승에서 X에 12-K승을 물어보는 거 아닐까? 맞나? 그렇다면 얘들은 같이 적어보면 둘을 곱했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1 더하기 X의 10승 곱하기 1 더하기 X의 15승에서 여기에서는 X의 K승 곱하기 여기에서는 X의 12-K승을 해서 둘을 곱하면 얘들은 뭐가 될까? X의 12승이 되지 않겠나? 이해됩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이 중에서 한 가지 X의 K승에서 개수가 네모로 표현이 되었어.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세모의 X에 12-K승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모 곱하기 세모의 여기 곱하니까 X의 12승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 얘가 뭐가 될까? 네모가 10C K인 거고 세모가 얘인 거잖아. 그럼 네모 세모는 뭐랑 같겠다? 이 식에서 X12승의 개수를 물어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둘을 다시 적어보면 얘는 1 더하기 X의 25승이죠. 여기에서 X12승 개수를 구하면 바로 네모 곱하기 세모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25에 C에 12가 되겠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는 같을 때 형태인 거고 이거는 여기랑 여기가 차수가 다를 때 표현. 세 개의 직선을 택했을 때 삼각형이 다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 삼각형 안 되는 경우. 두 개가 평행하거나 직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는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다섯 개의 직선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되면 참 좋겠는데 두 개가 평행하게 되는 경우는 MN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나머지 LMN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버리면 얘는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여기 있네. 한 가지 경우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1층에서 8명이 탔습니다. 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 층에서 내린대요. 사람을 나누어 보자. 사람 구별될 거 아니야. 분할. 8C2, 6C3에 3C3은 생략하고 3C3은 같으니까 2로 나눌 수 있겠죠. 분할을 했어. 사람은 분리가 되었지.
그러면 세 개 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몇 층 몇 층이 내릴까? 층을 선택을 해볼까? 1층도 내릴까? 그러면 73층을 선택을 하고 이 세 팀을 3팩으로 해준다라는 이 말이나 7개 층에다가 세 팀을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랑 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 답이 58800이네. 두루 곱하면 9명을 4층 계단에 세웁니다. 계단은 각 층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을 세우고 9명을 4덩어리로 분류한다는 소리지. 근데 학생 수가 같으면 같은 방법이니까 학생이 구별이 안 돼. 학생이 구별이 안 되니까 자연수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위층보다 많지 않은 학생이 이 말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학생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자연수 분할인 거고 반드시 4개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는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9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3, 3, 2, 2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많지 않다 작다라는 말이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이 얘들이랑 얘들이랑 학생이 다른데 수가 같으면 같은 거니까 구별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9를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 네 덩어리로 분할하면 되죠. 그래서 파티션, 자연수 분할, 9를 네 덩어리로 이게 답이겠죠. 다 나눠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15개 점에서 삼각형 개수 물어봅니다. 1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이 다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걸 빼보자고. 직선은 중복이라서 플러스 1 기억나나? 네. 삼각형은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빼기만 하면 돼. 가로에서는? 가로선은 3개 있죠? 네.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죠. 세로는? 5개가 있고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 안 되죠. 그 다음에 대각선이 몇 개 있지? 6개? 저거 맨 끝에서 봤지. 그래서 작은 대각선 6개, 큰 대각선 2개 합해서 8개라고 해도 상관없어. 마찬가지로 얘는 3C3인 거고 3C3이겠죠. 뺄 거 정리해보자. 5C3은 5C5, 40, 30 5, 6, 43. 그럼 여기서 43 빼면 되겠죠. 자, 이건 식만 세워볼게요. A는 뭔가? NC의 0에 마이너스를 안으로 데리고 갑시다. 마이너스 3분의 2에 1승에 NC1.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없지만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에 NC의 2가 되고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잖아. 어디까지 가느냐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에다가 NCN이다. 이거는 뭐 더하기 뭐에? 1
빼기 3분의 2의 n승의 전개식하고 같은 거잖아. 그래서 3분의 1의 n승이 an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계산을 해보죠. 내가 해볼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2분의 1 빼기. 자, 3분의 1에서 등비수열 합입니다. 1 빼기 3분의 1이 되고요. 초항 3분의 1이지.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의 m승은 100분의 1이다. 자, 요거 3분의 2가 될 텐데, 양변에 3, 3 곱하게 되면, 2분의 1에서 빼기, 여기 2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2분의 1에 1 빼기 3분의 1의 m승 이렇게 되겠죠. 갈로 풀면 얘 없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진 거. 2분의 1에 3분의 1의 m승이 약분하면 50 될 거고, 뒤집어 볼까? 3의 m승이 50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4 되면 81 되겠죠. 그래서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6개 조각과 다른 숟가락이 있고 같은 접시가 있습니다. 각 접시에 적어도 한 조각 케이크 한 개 숟가락이 놓이도록 케이크부터 한번 나누어 보자. 케이크 6개 케이크를 적어도 한 개씩 분할하는데 다른 이기 때문에 S에 6, 3 이렇게 되겠죠. S63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줘. 90까지 이 90까지는 어떻게? 4개 1개 1개 3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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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하면 90까지 나오잖아. 그 각각의 경우는 60까지 15까지 15까지 나와. 워낙 자주만 나오니까 케이크는 이랬답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도 다르대. 숟가락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죠. 자, 나누고 나눴는데 똑같은 접시가 있어. 맞죠? 케이크를 먼저 접시에다가 담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접시면 한 가지겠죠. 예를 들면 케이크 한 가지가 되는 게 접시가 구별이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나누어놓으나 까만 비닐봉지에 담으나 똑같은 흰색 접시에 담으나 구별 안 되잖아. 그런데 접시에 놓는 순간 이제부터는 접시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놓으면 이제 그 접시 위에 있는 케이크들은 다 다르니까 이제 접시가 구별이 되어버린 거잖아. 케이크 덕분에. 그 접시에다가 서로 다른 숟가락을 다시 놓겠대. 얘를 접시에다가 놓는 경우의 수는 3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케이크 나누고 숟가락 나누고 1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계산하면 숫자 크네요. 48600. 자, AB를 포함 7개 팀이 축구하는데 대진표 결정이 안 돼서 AB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결승기전에서 만나도록 대진표가 되려고 그러면 둘이가 싸워서 이기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대진표가 그렇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 대진표 물어봅니다. 확률 문제 아니잖아. 그렇다면 대진표에서 위치를 여기를 1, 2, 3, 4, 5, 6, 7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봅시다. 만날 수 있도록 저거가 잘해가지고 만나고는 나중 문제고. 자, A팀이 A가 1번 위치에 있는 경우 그렇다면 B는 어디 있어야 될까? 4, 5, 6, 7 중에. 4, 5, 6, 7 중에 하나. 보자. 4,
4567 중에 하나에 간다라는 말은 얘 있는 팀을 결정을 해보자고. 2, 3에는 어떤 팀이 와야 될까? B를 제외한 5개 팀 중에서 두 팀을 골라서 2, 3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4, 5, 6, 7은 여기 이제 B가 있을 거야. B를 포함해서 B 포함 저기 4명 대진표 결정하는 경우는 33이 아니지. B가 어디에 가든지 B의 짝을 찾아주거나 B 포함하는 4명을 분할하면 되잖아. 4C2에 2C2에 나누기 2.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30까지. 자, A가 2나 3에 가는 경우 이 순서는 상관없잖아. 맞죠? 그렇다면 1번을 먼저 결정할까? B는 여기 있어야 돼. 1번 결정하는 경우 5가지지. 여기 이 위치에 팀 하나 골라줘야 되잖아. B를 제외한. 그 다음에 A의 상대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는 B 포함해서 똑같죠? 예. 이거 계산하면 뭐 됩니까? 세 가지죠. 그 다음에 A가 4, 5, 6, 7에 있을 때 A 포함해서 먼저 결정해 볼까? A 포함 4, 5, 6, 7 중에서 이거랑 마찬가지 경우니까 세 가지겠지. 네. B는 어디 있을까? 비를 포함하는 세 팀이 남았지. 비를 포함하는 비 포함 세 팀 중에서 1번 자리만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 두 팀은 자동적으로 2, 3에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C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 부분이 빠졌네요. A랑 같은 요 부분에 차지하게 돼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다섯 팀 중에서 세 팀을 결정을 해야 되죠. 다섯 팀 중에 세 팀 결정하고 걔랑 A랑 섞어서 대진표 만들고 B를 포함해서 세 팀 중에서 1번 자리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다 더했고 계산해보면 90이 되겠다. 그래서 12권이 책장에 있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접한 두 권의 책은 선택되어 나란하게 책을 뽑지 않게 네 개의 책을 뽑는데 그러면 네 권의 책을 뽑을 텐데 원래 책장에 책 위에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봅시다. 책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네 권을 뽑을 거야. 네 권을 뽑을 텐데 이 네 권은 기존에 있던 네 권을 제외한 8권 중에서 이 네 권이 어디 틈새에 이렇게 요렇게 만약에 들어가 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번호를 달아 보자고. 1 2 3에 4 좀 이쁘게 적어 보자. 8권의 책이 있고 내가 4권을 뽑을 위치를 지정을 하자고. 위치를 지정합시다. 위치를 고를까요? 이웃하지 않도록 여기를 골랐다 치자. 그렇다면 내가 고를 책의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니까 나는 2, 5, 9, 10이라는 책을 꺼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책은 이것도 안 하겠죠. 그렇다면 이 삭감 모양을 고를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개, 두 개, 아홉 개 있죠. 아홉 개 중에서 순서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나,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나, 2번, 5번째 꺼낼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9, 10, 4가 되겠다. 계산하면 126이 되겠다. 이거는 책 번호가 아니라 책꽂이 위치 번호입니다. 위치를 결정하자가 되고, 책 번호 아니라 책꽂이 번호, 책꽂이 위치의 번호.